예, 아, 제가 여기서 방에서 막 혼자 해야 되니까 선생님 약간 좀 어수선합니다. 네, 진행하는 게 괜찮습니까? 뭐 혼자서 한다는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네. 거죠. 예. 아 근데 저 참 그 저 김건희가 참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유튜브를 네. 다 감시하나 봐요. 다 보는 모양이에요. 한동훈도 옛날에 보면 이재명 대표 그 있잖아요. 메신저를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은 오. 몇 개를 올렸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날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꼼꼼하네. 야, 꼼꼼하죠. 매일 본다는 얘기야. 네. 몇 개 하는지도 알고. 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 유튜브에서 이걸 삭제하고 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가 됐거든요. 이 저작권 위반이 3회가 되면은 계정이 채널이 날아갑니다. 아마 그거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것 같은데 더는 방법을 없기는 해요. 채널 날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꼼꼼하게 보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 아, 이 정도면 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건희야 전화해 전화를 안 한 이유는 네네. 포섭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저도 1억 받을 수 있는데 포섭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기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왔다 그러면 네네. 포섭 가능한 인물로 아, 네. 전화가 오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료대란 얘기 선생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응급실 뺑뺑이 이게 좀 난립니다. 아유, 뭐 심각합니다, 정말. 예,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 오락가락해요.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방법이 없죠. 실제로. 예. 이게 윤석열로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골칫거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양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사들한테 일단 네네네. 양보하고 물러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걸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양보를 물러서는 걸 못한다. 물러서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승부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물러서면 제가 지는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윤석열한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윤석열의 심리 제가 분석한 거에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지는 거를 절대 못 견딥니다. 따라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윤석열이 여기서 양보를 하면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봐라. 의사한테 졌다 저놈. 이번에 우리가 좀 잡자. 네. 뭐 이래서 이제 멧돼지 잡기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쟤네들 안에서. 멧돼지 사냥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려되죠. 여기서 물러섰다가 완전히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거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밀어붙여서.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게 응급실에다가 뭐 알바생들 고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알바생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사들인데 비상 뭐 이런 거 산다는 건데 알바생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정한되면 신분센터 이렇게 고용해서 응급실 배치할 수도 있는데. 야, 이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네.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 의사가 자기네 게시판에다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의사들이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면 네네네. 오히려 검사는 니네가 다 없어져도 신분센터 직원 시키면 되는데 네네. 의사가 없으면 누가 대신할 거야 이거. 우리가 진짜 전문가야. 네.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엘리트 주가 있다 그랬죠. 예예. 근데 이번에 신문 보니까 의사 게시판에 한 의사 그 얘기 직접 올렸더라고요. 아하. 똑같이. 아 선생님 하신 말씀. 이거 방송 들었네. 그 의사가 들었어. 아, 듣기 전에 쓴 것 같은데. 아 듣기 전에. 야 검찰 없으면 아무나 갖다 썼으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죠. 예, 예. 아무 뭐 변호사도 있고 예, 뭐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들이 없어도 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변호사도 없어도. 근데 의사는 없으면 누가 대신할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상태를 한번 겪어봐. 네. 이런 식으로 의사가 쓴 게 있어요. 예. 의사들의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존심 건드려가면서 네네. 모욕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준 거죠. 의사 집단도 물러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그 의사 그러니까 정 당 의사 뭐 이렇게 여야 정 그다음에 의사까지 해가지고 뭐 협의체를 꾸린다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의사가 니들이 안 갖고 와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거고 의사들은 야 사과해 그다음에 그 저 차관이가 걔 날리고 잘라 자르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극한 대치예요. 감정이 너무 상했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서 감정이 상해서 쉽게 화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어느 쪽에 하나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사실상 계엄 때려가지고 싹 잡아넣기 전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근데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응급실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 건데. 어퍼싱을 안 쓰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일단 의사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 오죽이나 좀 약간 좀 이게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응급실 가긴 갔더라고요. 네, 갔죠. 네. 네. 또 그때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네. 말밤이 올라가지고. 아. 근데 또 오늘인가? 보니까는 응급실 의사들 뭐 돈을 좀 더 많이 받게끔 해주자. 뭐 3.5배를 인상하겠다고? 그거 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또? 아, 그것도 그렇고. 막 진짜로 줄지도 몰라요. 아, 진짜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아서 자꾸 맨날 뭐 준다 그래요. 네네. 또 여기저기다가 돈 쓴다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데. 아하. 옛날에 그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맞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 토론회 뭐 다 줬나요? 뭐 여기 엄청 주겠다, 저기 엄청 주겠다 그랬죠. 그거 하면 몇십조가 된다 그랬나요? 네. 네네 맞아요. 안 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총선 끝나니까. 아. 윤석열이가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세계관이 인간관이 아주 단순해 이 사람이. 쉽게 하면 국민을 뭐라고 보냐면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약자. 일단. 약자. 힘으로 패야 되는. 또 하나 개돼지. 아. 엘리트주의 기초에서. 네. 나 같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아하. 그러면 윤석열은 뭐로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할 것인가. 네. 뻔하죠. 채찍과 당근이에요. 네. 그래서 고무옷으로 막 패다가 네. 돈 주는. 아. 그걸로 안 되면. 지가 자라온 환경이네요, 그거. 그렇죠. 자기가 사실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국민들은 그런 개돼지로 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고집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집에서 애가 뭐 똥고집을 부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걸 꺾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예예. 왜냐하면 고무옷으로 때리면 돼요, 가서 막. 아. 그러면 당장은 꺾을 수 있죠. 어떤 애가 그 순간에는? 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한테 거역하면서 똥꼬집을 계속 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걸 겪은 사람일 거고요. 거꾸로 아버지가 똥꼬집 부리면 애가 고무옷을 가져가서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잖아. 네.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 윤석열은 자기가 아버지인 거야. 네. 힘이 제일 센 강자. 네. 나머지는 국민. 따라서 자기를 꺾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자기가 국민들을 패서 꺾어야지. 그러다가 네. 이제 말이 안 되고 좀 답답하니까. 그러면 사탕이라도 좀 뿌려볼까? 네, 그런 게 이제, 네, 이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이제 약속했던 그렇죠. 거짓 약속들. 네, 병사들 월급 올려주겠다든가 네네. 또는 뭐 의사들 또 뭐 그날 일당 올려준다든가 이런 네네. 식의 돈 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본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안 줄 가능성이 많다. 야, 또 이게 돈 하면 또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돈 네. 버는 것도 김건희. 돈은 김건희는 주지도 않고 자기가 갔잖아요. 다. 네, 자기, 네. 자기 쪽으로. 그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그 김영선 의원 그쪽 옮기면은 그쪽에 우리가 민생 토론 해가지고 좀 밀어줄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야, 그 민생 토론회가 다 김건희 아이디어로는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명절 때 풀 베다가 말벌 쏘이면 어떡하냐. 나도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야, 오지 마라. 괜히 오다가 사고 나거나 무슨 일 생겨가지고 네. 응급실 가게 되면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 아프가지고 이 응급실 막 돌고 이러다가 이런 게 좀 맘 카페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기사, 하더라고요. 기사도 나오죠. 네. 게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 추세라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이게 추석 연휴에 이동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응급실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네. 코로나까지 겹치면 네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이제 걱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응급 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응급실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나이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기들 갑자기 막 아프지 않습니까? 애들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